안녕하세요.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당구장인 쫑프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독자분들이 빨리 해주세요. 빨리 알려주세요. 빨리 다뤄주세요. 했었던 파이브 앤 아프 야매 보정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브 앤 아프 기본 숫자랑 3쿠션으로 떨구는 법 강의했었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지금 이쪽에 있는 상단의 카드를 눌러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니, 파이브 앤 아프 뭔진 알겠는데, 숙우수를 어떻게 구해요? 했습니다. 숙우수 어떻게 구하는지 쉽게 구하는 법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이쪽 상단 카드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3쿠션이 아니고 4쿠션. 4쿠션 내가 원하는 곳에 떨구는 야매 보정법. 제가 생각할 때는 단순하고 쉬운 방법인 것 같은데, 뭐더 쉬운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아는 대로 소개를 시켜 드릴 테니까요. 아, 그리고 참고로, 대대에서는 제가 테스트를, 차유람 선수랑 당구 칠 때, 그때 사용했었는데 잘 들어갑니다. 뭐, 제가 여러 대대에서 테스트를 해본 건 아니니까, 대대 당구장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확인해 보시고, 잘 돼요, 안 돼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어떤 거 다룰 거냐면, 여기 50에서 30을 치면 20에 떨어져서 코너로 오는 건 아시잖아요. 근데 여기 40에서 20을 때리면 여기 20에 떨어지긴 하는데 코너로 안 오죠? 코너보다 살짝 짧게 오죠? 그리고 여기 30에서 10을 치면 20에는 떨어지지만 더 짧게 떨어집니다. 반대로 여기서 올라갈수록 길어지는 거예요. 60에서 40을 때리면 코너보다 살짝 길게 들어옵니다. 70더 길죠? 80더 길죠? 90더 길죠? 이럴 때 보정을 해서 내가 원하는 4쿠션 라인으로 떨구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으로 가시죠. 자, 쉽게 보정을 4쿠션. 자, 어떻게 써야 되죠? 5 앤 하프 4쿠션 보정, 야매 보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3232 보정법입니다. 그냥 제가 이름 지은 거예요. 근데 원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무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50에서 출발하면 보정이 필요가 없죠. 20에 떨어지면 코너로 옵니다. 3쿠션이 20에 떨어지면 코너로 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3등분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면 25, 이렇게 들어오면 30, 이렇게 들어오려면 35, 이렇게 들어오려면 40, 이렇게 들어오려면 45, 이렇게 들어오려면 50입니다. 아시겠죠? 요거를 알고 계시고요. 다 선을 다 이어놓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50에서 출발하는 거는 보정할 필요가 없어요. 곧이곧대로 다 들어오는데 40에서 출발한단 말이죠. 그러면 40에서 20을 때리면 여기 20에 떨어지긴 하는데 코너보다 살짝 짧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3232 보정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50에서 40으로 10 작아졌잖아요. 그럴 때 3을 더해줍니다. 그러니까 20에 떨어뜨려야 되는 게 아니고 23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40에서 여기서 3을 길게 보면 되겠죠? 17을 때려주는 겁니다. 17을 보고 때려주면 여기 23에 떨어져서 코너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10이 더 왔어요. 여기가 30이죠? 30에서 10을 때리면 더 짧아져요. 그래서 이때 2를 더 더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30에서 원래 10을 때려야 되는데 3 보정해줬고요. 2를 더 보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5를 보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20에 떨어뜨려야 코너인데 5를 보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25. 그래서 30에서 5를 때려주면 25에 맞고 코너로 들어오게 됩니다. 쉽죠? 자, 여기 살짝 어렵습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20에서 출발합니다. 20에서 출발하면 20에서 보정을 해줘야 되는데 3, 2, 3, 2니까
3, 2, 3 해가지고 8을 보정해줘야겠다. 이렇게 28에 떨어뜨려야겠다 했는데 떨어뜨릴 수가 없죠, 28에. 그죠? 왜? 왜 28에 떨어뜨릴 수 없어요? 여기서 더 갈 수가 없어요. 8만큼 더 갈 수가 없죠. 그래서 당구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아 그러면 코너를 태우긴 태우는데 5&F 당점이 10시 30분 3TV니까 회전을 더 주면 되겠다. 그럼 더 길어지니까 9시 3팁을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10시 30분 3팁에 보정 없이 코너를 쳐주시면 됩니다. 왜? 코너를 돌면서 회전이 늘어나요. 알아서 자동으로 코너를 돌면서 회전량이 늘어납니다. 그 부분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한 25 언저리에 떨어지더라도 회전량이 많아서 코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3232 보정법의 특징, 10 작아질 때마다 3 길게 보고 2 길게 보고 하다가 코너를 돌 때는 이 보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코너를 돌 때는 보정 없이 그냥 20에 떨궈주면 들어갑니다.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알아서 회전이 먹으니까 보정을 해줄 필요가 없다. 알아서 회전량이 많아지니까 그만큼 길어진다. 그 뜻입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도 이쪽으로 들어오는 게 30이라 그랬죠? 근데 내가 내 공이 30에 서 있어요. 그러면 이게 0을 쳐서는 또 보정을 해줘야지.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짧아졌으니까 보정을 해줘야 돼. 여기서 10 짧아졌고 10 더 짧아졌으니까 3 보정, 2 보정 해서 5를 길게 봐야 돼. 아 근데 5를 길게 못 치네? 코너밖에 없네? 그럼 회전량을 늘려줘야겠다 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원래 주던 회전 그대로 주면 알아서 회전량이 많아져서 여기로 들어오게 됩니다. 코너를 돌 땐 보정을 안 해준다. 이것이 3232 보정법의 특징입니다. 지금까지 뭐 회전량의 변화를 준 적이 없어요. 지금 설명까지. 자 다시 코너에 놔두고 여기서 여기가 60이죠? 10 길어졌어요. 그러면 60에서 40을 때리면 20에 떨어지긴 하는데 코너보다 살짝 길게 떨어진단 말이죠. 그럼 보정을 해줘야죠. 얼마 보정해줘야 돼요? 얼마 짧게 봐야 돼요? 3 짧게 보면 됩니다. 3, 2, 3, 2 보정법이니까 여기 70에서 출발을 해요. 70에서 원래는 50을 때리면 20에 떨어져서 코너로 오느냐? 길게 빠지죠. 그래서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얼마나 더? 2를 더 보정해 줍니다. 그래서 5를 보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70에서 50을 때리는 게 아니라 55를 때려주는 겁니다. 55가 어디죠? 50. 여기가 60이니까 여기. 그죠? 70에서 55를 때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80이에요. 80에서 출발을 해요. 그러면 80에서 3 보정해, 여기서 3 보정해줬고 2 보정해줬고 3을 다시 보정해줘야겠죠? 그래서 도합 8. 8을 짧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80에서 원래는 60을 봐야 되는데 68을 보는 거예요. 68이 어디예요? 40, 50, 60, 여기가 70이죠. 68을 보고 때려주시면 됩니다. 라인 그려졌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놔둬볼까요? 여기가 40 라인이죠, 40 라인. 3 쿠션이 40에 떨어져야 돼요. 단 50에서 출발할 때. 50에서 10을 때리면 40에 떨어져서 일로 들어와요. 그러면 40에서 출발하면, 40에서 출발하면 이거 쫑프로가 3을 보정하라 그랬어. 가 아닙니다. 왜냐면 코너를 때려야 되죠. 40에서 0을 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럼 40에서 0을 때리면 회전량이 알아서 증가하니까 보정할 필요가 없다 해서 코너를 고지고대로 때려주시면 여기로 들어갑니다. 60에서 때리면요. 60에서는 20을 때려야 되는데 조금 길겠죠. 일로 올라오면 길어진다 그랬죠. 그러면 3을 보정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 60에서 20을 때리는 게 아니라 23을 때려주는 겁니다. 23을 때려주면 들어갑니다. 70에서는요.
2를 보정해 주는 거예요. 더 2를 더 보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70에서 30을 보는 게 아니라 35를 보고 때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뭐 더 설명해야 되나요? 한 번만 더 설명할까요? 자, 만약에 자 25에 떨어져야 되는 배치입니다. 50에서 25를 때리면 들어가죠. 40에서는요. 40에서 원래는 15를 때려야 되는데 15를 때려야 되는데 3을 보정해줘서 여기가 10 짧아졌으니까 3을 보정해줘야겠죠? 그래서 원래는 15를 봐야 되는데 3을 더 길게 봐주는 거예요. 됐죠? 30에서 출발합니다. 30에서 출발하면 2를 더 보정해줘야겠죠? 그러면 도합 5를 보정해줘야 됩니다. 30에서 5를 때리는 게 아니라 30에서 코너를 봐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류가 생기죠. 원래 30에서 코너를 때리면 회전량이 많아져서 그대로 30 라인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보정을 해서 코너를 때려야 되는 경우에는 그때 회전을 살짝 줄여주는 겁니다. 10시 3팁. 방점이 이렇게 올라오면 회전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면 회전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10시 3팁. 보정 후 값이 코너를 돌면 살짝 회전을 줄여준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5 and half, 4쿠션 지점을 4쿠션 라인을 태우기 위한 3232 야매 보정법. 법칙 1, 50에서 이 라인을 다 아셔야 돼요. 20라인, 25라인, 30라인, 35라인, 40라인, 45라인, 50라인.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50 출발 4쿠션 라인을 먼저 아셔야 되고요. 2번 출발 지점이, 그러니까 수구수가 10 짧아지면 3 보정, 20 짧아지면 2를 더 보정해줘서 5 보정, 30 짧아지면 3을 더 보정해줘서 8 보정,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10 보정 가겠죠. 이런 식으로 가는데 딱 봤는데 보정하려고 봤는데 코너를 돌아요. 그러면 코너를 돌 때는 보정 없이 간다. 보정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회전량이 많아지니까 보정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 4번 보정 후에, 보정을 해보고 나니까 코너를 돌 때가 있어요. 보정 후 코너는 회전을 줄여준다. 어떻게? 10시 3팁으로. 정리 다 됐죠? 요렇게 보정해 주시면 됩니다. 쉽게 계산할 수 있고, 그 다음 정확도도 어느 정도 정확하다. 아, 그러면 제가 실전에서 이거를 어떻게 계산해서 치는지 시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타 보러 가시죠. 1, 2 적구가 코너에 있죠. 이때 원래 20에 떨어져야 되는데 3 길게 보정해 줍니다. 40에서 출발하니까 3 길게 보정해 줍니다. 1점. 30에서 출발할 때는 3 플러스 2 길게, 그러니까 즉 5 길게 보정해 줍니다. 1점. 20에서 출발할 때는 코너를 돌죠. 회전량이 자연스럽게 많아지면서 자동으로 보정이 됩니다. 보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코너 쳐주면 됩니다. 1점. 자, 50보다 10 커졌죠? 그럴 때는 3 짧게 봐줍니다. 3을 보정해줘요. 1점. 70에서 출발할 때는 3 플러스 2, 그러니까 5를 보정해 줍니다. 5 짧게 보는 거예요. 1점. 80에서 출발할 때는 3 플러스 2 플러스 3, 그러니까 8을 짧게 봐줍니다.
1점. 90에서 출발할 때는 3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2, 그러니까 10을 짧게 봐줍니다. 1점. 자, 이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에서 전부 언급한 내용입니다.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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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시타 영상 보니까 이해가 확실히 잘 되시죠? 50에서 출발할 때 라인을 다 정해놓고 10 짧아지면 3 길게, 10 더 짧아지면 5 길게, 10 더 짧아지면 3 플러스 2 플러스 3, 8 길게. 반대로 10 올라가면 3 짧게, 2 더 짧게, 3 더 짧게, 2 더 짧게, 이렇게 3, 2, 3, 2 보정해 주시고요. 보정하기 전인데 코너를 돌아야 된다, 그러면 보정 없이 코너를 돌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보정을 하고 난 후에 계산을 해보니까 코너를 돌려야 돼요, 그때는 회전을 줄여주면 된다. 요것이 제가 3뱅크샷, 5&up를 이용해서 3뱅크샷을 칠 때 이용하는 3232 보정법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